고부가 나란히 봄 기운을 찾아 나왔다. 아, 참맹이에요? 엄청 많네. 나무를 좀 캐볼까 싶은데. 안 보여요? 이런 건 내게 아니지. 아, 아니야. 그거는 네, 저기 개뻑국이라고 뭐또 개뻑국이요? 먹고 다 순두 꺾어 먹고. 여기는 쓴박이. 쓴박이. 아, 얘 쓴박이야. 쓴박이도 캐면 되잖아요. 콤비살로에다 툭툭툭. 여기다가요? 요 장갑. 푸대자루로 하나 캐가자. 아, 푸대자루 하나나 캐가려고 응. 가져오셨어요? 응. 여기 하나 있다. 그거 뭐예요? 참냉이. 아. 요것도 냉이, 요것도 냉이다. 얘는 아니에요? 어, 그것도 얘. 그것도 파란 거. 매사 염려판 혜자씨도 나물은 깜깜이다. 오, 실하다. 쓴박이까지 캐니까. 예. 냉이 향이. 향이 나요, 어머니. 처음부터 어머님은 넘지 못할 산이었다. 농사 짓고 거둔 것을 장에 내다 팔고 일솜씨가 소문이 나서 남의 밭에 일까지 다니셨던 어머님. 저 사람 캐는 쪽으로 또 가보고 이 사람 캐는 쪽으로 가보고. 그 바지런함은 따라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 신혼이니까 세탁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세탁기를 해왔는데 어머니 집에 가볼 때마다 손빨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 다니시면서. 그래서 도저히 그 세탁기를 제가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드렸죠. 갖다 드렸죠. 아유, 어머니, 우리는 뭐 젊은데 뭐 힘이 넘치는데 뭐 애들 빨래, 뭐 어른 빨래 할 거 없이 그냥 빠르면 돼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좋다고 좋은 표시를 그렇게 낼 줄 몰라, 원래. 아유, 쓰기는 잘 쓰겠다. 어쩌다 일복 많은 것만 고부가 똑 닮았을까. 잠깐 사이에도 한 광주리 향긋한 봄을 그득 담아간다. 저녁 밥상엔 뭘 올릴까. 오늘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엄청 배운 고추장. 넉넉하게 캐온 쓴박이를 매콤하게 무쳐볼 참이다. 처음에는 양념 맛 때문에 달콤한데 끝에 갈수록 쓴맛이 도네요. 처음에 달콤하고 달달한 거라서 달콤하고 입에 계속 쓴맛이 남아요.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쓴맛이 입에서 돌아야 그 맛을 느끼는 거지. 아,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네. 이거를 보름이 되기 전에 봄나물을 세 번을 뜯어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그해 건강은 이제 염려가 없대잖아요. 그런데 아리가 쥐가 자꾸 이렇게 난대. 근데 일어나긴 일어나셨는데 물어봤어. 자기가 모시고 와요. 배추도 보약인데. 그러니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라. 말하자면 그런 뜻인데 나물 맛이 궁금한 훈길 씨는 그 행간을 읽을 새가 없다. 아버지, 네. 왜 우리 뭐 밀을 훔쳐 먹은 쥐가 왜 아버지 다리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쥐가 막 올라타고 그래요? 어? 노인네 다리라고 깐봤나 보지. 두 번이나 오니까 들어놓다 지나서 아주 혼나서 그냥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 갑자기. 그래도 식사하러 건너오신 걸 보니 조금은 편해지신 모양이다. 드세요. 쓰야 좋아. 이거 뭐야? 쓴박이를. 아, 쓴박을 해야지. 응? 저거 떠드려야지. 그건 민들레냐? 이게 굉장히 민들레? 민들레도 또 선하게 살 수는 없구나.
새우전 넣고 끓였다. 됐어요. 고마워. 냄새가 좋다.